최종 점검 픽셀 스쿠프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2차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 경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과 그들의 페이스메이커 B팀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청소년 대표팀 박지현 감독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도쿄올림픽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루가 더 줄어서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13일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기 직전 마지막 최종 점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 단체전인데요. 여자 단체 실전 경기 1차전은 여자 팀이 아주 좋은 기량 또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네. 2차전 때, 최종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어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2차 대회 첫날이었는데 어제 우리 대표팀의 이 숙제가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네, 남자팀 말씀이시죠? 예. 네, 해소가 됐어요. 네, 남자팀이 이 1차 대회 때 0-3으로 패했는데 3-1로 예, 잘 갚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1이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뭐 정영식, 또 장우진, 이상수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좋은 모습으로 최종 실전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간의 여정들을 단어들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1차 대회 패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극을 예.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도끼를 품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했고 예, 이제 그 지금까지는 과거였고요. 이제 도쿄 가서는 그 자신감으로 더 멋진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자 선수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전지희 선수가 어제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점점 더 물오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죠. 예. 그러면서 어제 많은 선수들을 힘들게 했고 전지희 선수는 자신감 가득한 모습으로 어제 경기를 마무리했고 끝나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 큰 숙제를 해소하고 오늘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좀 마음 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지희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 우리 최유주 선수, 신유빈 선수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된 여자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완성이 오늘 이 단체전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 전지희 선수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효주 선수, 신유빈 선수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해 줄 B팀, 이 페이스메이커의 중책을 부여받고 온 3명의 선수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천희 선수, 네. 네, 그리고 김하영 선수, 양하은 선수 이 3명의 선수가 예, 파트너 팀으로 이렇게 오늘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명의 선수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주천희 선수는 1차 대회 때 보신 팬들은 저런 멋진 선수가 어디서 나왔나라고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던 선수였습니다. 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직 어린 선수고요. 또 한 명의 귀하 선수인데요. 상당히 그 완성형의 모습으로 한국의 귀화한 선수로 보여지고요. 네.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였죠. 네. 거기에 또 양하은 선수는 지금 올림픽엔 가지 못하지만 꾸준히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성적을 냈고 경력이 또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에 파트너 선수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요. 네. 여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데 어려운 결정을 해준 양하은 선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네요. 예, 제가 이 탁구 중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선수들의 성품이 참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팀을 생각하는 고참급의 양하은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 또 김하영 선수도 함께 해주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뭐 양하은 선수도 이전에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을 나갈 때 또 그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다른 선수들로부터. 예. 이번에 아마 그 고마운 마음을 빛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이 경기에
경기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B팀이 참 재밌는 게 참 중국과 인연이 많은 B팀입니다. 예, 양하은 선수는 일단은 추천이 김하영 선수가 귀한 선수고. 네, 그렇죠. 예, 양하은 선수도 중국과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 선수권대 혼합복식 금메달을 딸 때 중국의 그 유명한 예. 수신 선수와 짝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예, 그때 제가 저희 여자팀의 지도자로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중국과 인연이 있는 세 선수가 한 팀이 됐고 우리 올림픽 대표팀 신유빈, 최효주, 전지희 선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체전의 첫 번째는 이번 올림픽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먼저 첫 게임이 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전 때는 우리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상대팀으로 나온 이시원, 김지호 팀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이번에는 양하은, 주천희 선수 조금 더 까다로운 조합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좀 더 까다로운 조금 상대하기 쉽지 않은 조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력을 펼쳐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자 복식의 전지희, 신유빈 선수가 세계 랭킹 복식 8위에 올라와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먼저 선보여줄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두 번 대회 모두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자팀이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나라하고 상대할 것을 예상해 봤을 때 전지희 선수가 두 번의 단식을 뛰는 것이 유리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8강 정도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하고 붙게 되는 경우에는 복식의 조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복식의 조합이라는 것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먼저 경기를 하는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호흡을 맞춰왔고 또 그전에는 전지 신유빈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 있었던 WTT 스타 콘텐더 대회에서는 이 신유빈 전지희조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때 예. 발휘해줬는데요. 복식으로 일본 팀들을 다 이기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네, 뭐 예,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중국 버금가게 까다로운 일본조를 이기고 꺾고 우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런 확실한 조합이 또 남아 있고 또 지금 경기를 하는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또 환상의 조합을 또 만들어 간다면 예. 옵션이 많다는 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표팀 되겠습니다. 신유빈, 네, 최우주 선수 1차전 때도 봤는데요. 조합이 좋아요. 네. 호흡도 잘 맞고요. 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아직 해맑고 성격이 참 좋고 최우주 선수도 적응을 잘해와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유빈 네. 선수는 대한항공 소속이죠. 네, 최우주 소속. 선수는 삼성생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주천희 선수가 삼성생명. 양하은 선수가 포스코 에너지죠. 예. 이렇게 소속팀이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도, 대표팀을 위해서 와줬고, 또 대표팀은 또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또 한 팀이 돼서 이 경기를 또 치러 가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팀, 여자 대표팀은 추교성 감독이 이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화 코치, 뭐 여자 탁구의 레전드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코치로 또 우리 조월래 코치가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월래 코치는 점점 탁구 실력이 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선수 때부터 봐왔는데요. 예. 어제 오늘 이렇게 선수들하고 연습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선수로 다시 출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모든 걸 쏟아서 예, 네. 열심히 공도 받아주고 지도도 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선수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또 성실하게 같이 연습해주고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팀의 코칭 스텝의 조합인데 환상의 케미,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맞서는 양하은 주천희 선수의 이 조합도 한번 또 지켜봐주시고 언제든지 대표팀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주천희 선수가 되겠고 또 양하은 선수는 또 기량을 이미 증명을 해놔 있는 커리어가 확실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식 경기로 단체 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우리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왼쪽이 양하은 주천희 우리 페이스메이커 B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따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무리하지 않고 드라이브 코스만 살짝 바꾸면서 회전 있는 드라이브로
가볍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어제 신유빈 선수가 단식 결승에서 패하고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전지혜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양 팀 한 포인트씩 주고받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픽셀스코프 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대회 2차 대회이자 마지막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체스볼. 최효주 선수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는 돌아서서 미들로 공격. 최효주 선수는 대각선 깊은 드라이브. 코스 공략도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3포인트 앞서 있고요. 뒤져 있는 양원 선수의 서브. 와. 자, 주천이가 바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빨라요, 주천이 선수. 네. 최유 선수가 스피드도 괜찮고 코스도 괜찮은 그 리시브를 했거든요. 그걸 지켰다가 돌아서서 바로 역습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량입니다. 예. 주천이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상당히 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유주의 서브. 백핸드. 네. 자, 양한의 부담 볼이 좀 나빴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순간적인 손목에 힘이 좋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아요. 네. 두 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상대의 아웃을 유도해냈네요. 최효주, 자, 렛입니다. 자, 픽셀스코프에서 만든 픽셀캐스트라는 방식으로 이번 대회 메인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트! 예, 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짧은 볼이 넘어왔었는데요. 아, 네. 네트 맞고 떨어져서 못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걸 어렵게 받아냈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가 키가 좀 크죠. 예, 지금도 키도, 잘하고 있는 듯한. 네. 키도 크고 팔도 좀 길어 보여요. 예. 자, 점점 잘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 저럴 때는 참 키 큰 게 유리하더라고요. 네. 뭐 키도 크고 팔도 길어서라기보다는요. 네. 순발력이 그만큼 좋은 것일 겁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아, 네. 강한 백핸드 대결이었었는데 포인트 신유빈, 최효주가 따냈습니다. 네, 호흡이 좋습니다. 네. 강하게 압박할 때는 서로 같이 압박해주고 코스로 갈라치기로 상대를 좀 교란시키고 스타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주천의 서브 렛입니다. 주천이와 양하은은 거의 처음 호흡을 맞추는 조합인데 어떤 조합을 또 보여줄지요. 자, 백핸드 드라이브. 와, 아, 이걸 받아내는군요. 네, 양하은 선수 잘 지켰어요. 네, 박수가 나오죠. 양하은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올림픽 조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스트레이트로 뽑아냈는데 못 쫓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하은 선수의 몸을 뉘면서 앞에서 잘 받아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4-4 동점이 됐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드라이브. 주천이가 받지 못합니다. 최효주. 네, 최효주 선수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다가 좀 여의치 않자 네. 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코스를 조금 더 깊숙이 봐준 게 주요했어요. 나갔죠. 양한 선수의 공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작전 성공이에요. 신유빈 선수가 너클 서브를 넣고 양한 선수가 건들 것을 기다렸다가 최유주 선수가 돌아섰는데 아웃되면서 공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4-6 신유빈 최유주가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기습적으로 한번 백핸드로 나가봤는데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네, 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해도 아마 주천 선수가 지켰을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한 번쯤 먼저 좀 짧게 한번 묶어놓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이 상대 선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짧게. 야, 걸렸어요. 예. 예, 두 번째 리시브는 네. 짧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조금 전에 그 아쉬움을 본인이 또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7 선수들이 땀을 좀 닦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신유빈 최효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가 서브를 진행합니다.
너클이죠. 예.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던 주천이. 네. 계속해서 최효주입니다. 짧게 네. 길게 한번 밀어봤는데 나갔어요. 네, 잘랐어요. 김유미 선수 공격이 여의치 않자 상대를 묶는 아주 짧은 네트 플레이를 했거든요. 공이 워낙 짧고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가 미처 몸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처리를 하면서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상대를 묶는 범실을 유도하는 플레이 아주 좋아요. 네. 드라이브 자 받아낼 수 없었어요. 네, 주천이 선수 백드라이브 아, 참 시원하게 잘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최유주 선수의 플릭이 조금 위력이 없었습니다. 아하. 저 플릭이 들어갈 땐 확실하게 또 위력이 없으면 되받아쳐서 역습을 또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시 그렇죠. 한번 드라이브 대결. 강한 기미로 붙이는 B팀입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B팀이 맡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하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앞서고 있을 때는 아주 강한 공을 치기보다는 살짝 힘을 좀 빼고 안전하게 치기 마련인데요. 예. 네, 조금 안전하게 치자 주천이 선수 연속해서 백드라이브 두 번 성공해냈는데요. 저 백드라이브 할 때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목 백핸드 스윙. 예, 네트에 걸립니다. 한 포인트 차입니다. 8-9. 네, 양하은 주재인 선수 잘하고 있고요. 최효주 신유빈 선수는 공의 회전량이나 스피드를 좀 늘리면서 상대를 압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상당히 현대탁구가 스피드와 또 파워가 모든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받아내지 못했던 신유빈. 주천이도 뭐 완벽하게 넘긴 건 아니었거든요. 주천이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그 언뜻 봐서는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타임을 맞추지 않는 힘을 빼고 약간 슬로우로 가는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약간 사이드 스핀을 걸면서 네. 신유빈 선수가 박자를 맞추지 못했어요. 아하. 주천이 선수가 네, 이런 의도했던 드라이브 같기도 하고요. 네. 어려워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의도성이 있는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의도성이 있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서브 포인트예요. 네. 최유주가 넘기지 못합니다. 양하은 선수도 영리하죠. 네. 역전. 최유주 선수가 돌아설 거 알자 조금 서브를 길게 넣었죠. 첫 번째 게임 포인트 양하은 주천입니다. 네, 주천이 선수가 뭐 사인을 줬는데요. 자, 강한 공격 찰스볼 그러나 빠른 공격. 위기의 서브 선언입니다. 네. 아 버텨냈어요. 네. 지금 이제 작전은 우리 주천이 선수가 작전을 주도했거든요. 양하은 선수에게 서브를 주문을 했고 의도대로 됐는데 공격 몇 번의 공격을 올림픽팀이 잘 받아냈고 받아내자 역습 찬스가 났죠.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한 공격을 버텨내면서 역습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냈고요. 동점 뉴스. 그러나 먼저 앞서가는 양하은 주천이 다시 게임 포인트. 네, 상대 리시브가 좋긴 했지만 신유빈 선수 선제 공격이 좀 아쉬웠죠. 예. 조금 더 스피드가 있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확실한 공격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확실한 공격을 주문하고 계셨는데요. 한 포인트 차 꺾었고요. 다시 한번 백핸드 드라이브. 잘 받았어요. 예. 네, 주천이 선수가 공이 낮자 약간 타임을 늦추면서 회전이 많이 주는 백드라이브를 했는데 회전이 많이 걸리자 신유빈 선수 라켓의 면을 숙여서 몸도 숙이면서 멋있게 맞드라이브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참 신유빈 선수는 저럴 때 잘 버티는 것 보면 재능이 있는 선수고요. 다만 선제 공격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스피드로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11 듀스. 그렇죠. 신유빈. 그러나 찬스 이어지고 랠리까지 네트가 끌어갑니다. 신유빈 최효주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자 어느새 이 국구체육부대 장병들이 체육관에 좀 들어와서 탁구 경기를 또 즐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랠리가 이어지니까 정말 여러 같은 탄성들이 또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번엔 신유빈, 최효주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짧게 묶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왔어요. 그렇죠. 짧게 허를 찔러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최효주가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림픽팀으로서는 양하은, 주천희 선수의 랠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네트 플레이를 순간순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게임 11대 13 신유빈 최효주가 따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이 초반에는 이 신유빈 최효주가 앞서가다가 양하은, 주천희에게 잡혔고 역전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다시 역전하면서 13대 11로 이기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작전이 좋았어요. 레드가 네. 좋은 상대 팀을 묶는 그 짧은 네트 플레이로 결국은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냈죠. 아, 이 탁구는 보면 볼수록 이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작전을 다 다르게 구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어떤 시점에 어떤 작전을 구사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그때 작전의 변화, 플레이의 변화 가져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번뜩이는 작전으로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잘하는 것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좀 포기하고 상대가 어려워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 전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있고 또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분석과 또 경기 중에 느끼는 센스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갖춰져 있는데 올림픽에선 더 빨리 그런 것들이 캐치돼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양하은, 주천희 선수가 먼저 서브를 하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천희 서브로 시작이 되는군요. 두 번째 게임. 예. 최효주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복식 서브가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이미 알려진 코스로 넣어야 되고 정해진 코스로 넣어야 되고 상대에게 얻어맞지 않아야 되는데 네. 자. 네. 네, 주천희 선수 네. 복식 서브 잘 넣네요. 짧게, 낮게 그러면서도 회전의 격차도 가져가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너클을 넣으면서 양하은 선수에게 공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들의 서비스 게임에서 모두 포인트를 챙겨간 양하은, 주천희, 신유빈, 최효주, 최효주의 서브. 야, 서브 포인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양하은. 네. 최효주 선수도 서브 잘 넣었어요. 네. 횡회전 서브를 넣는 것처럼 하면서 위에서 살짝 누르면서 하회전 서브가 들어가게 하회전이 들어가게 했는데요. 오, 와, 아, 예. 와, 신유빈 선수 방금 디펜스, 네, 느린 화면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드롭샷이거든요. 네. 예, 남자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롭샷인데요. 순간적으로 백쪽으로 오자, 예, 손목에 각을 세워가지고 눌렀는데, 많이 깎이는 디펜스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천희 선수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천희 공격! 성공했습니다. 주천희 선수는 상당히 빠르고 야무지고 또 힘도 느껴지는 그런 네,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네, 스윙이 힘이 있고요. 간결한데 힘이 있어요. 네. 약간 중국 선수들이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선수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네. 자, 랠리. 그러나 넘기지 못했던 신유빈. 네, 양하은 선수의 백핸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공격 득점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천희 선수가 찬스를 좀 만들어줬죠. 짧은 어택을 그 플릭을 하면서 예. 양하은 선수에게 찬스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였고요. 잘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코스에도 짧은 볼이 오자 다시 조금 늦긴 했는데 어렵게 쫓아가서 또 짧게 잘 놨네요. 그렇습니다. 4대 3. 고래. 자, 바로 공격. 그렇죠. 예. 네. 최효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최효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리시브였는데요. 짧지만 떴기 때문에. 예, 최효주 선수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죠. 4대 4 동점 주천희의 서브.
드라이브. 어. 네, 양함은 네,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양함 선수 선제 공격 좋았어요. 최소 저 정도의 스피드가 좀 나와줘야 상대를 압박하고 내 파트너에게 다음에 좋은 공, 좋은 찬스를 줄 수가 있어요. 네. 힘에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에게. 칙. 네. 자, 알아보지 못하는 양함은. 네, 양원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는 코스에도 짧은 리시브 아주 잘 들어갔네요. 최유준 선수의 리시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짧게 놓을 때는 뜨지 않아야 됩니다. 뜨면 바로 네, 남자 선수들은 그냥 치키타가 나오고요. 네, 거의 80-90% 득점을 줄 수 있어요. 네, 여자 선수도 놓치지 않아요. 네. 아, 신유빈의 백핸드가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유빈 선수 선제 공격을 할 때는 지금 회전량은 좀 좋거든요. 네. 저렇게 좀 스피드를 줘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또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신유빈!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네, 본인도 이게 뭐지라는. 근데 이게 순발력이고 감각이잖아요. 이게 순발력이고 감각이에요. 예. 저게 이제 키만 크다고 팔만 길다고 되는 기술은 아니고요. 예, 상당히 많이 코사이드로 벗어나서 빠져서 공이 들어왔는데 그걸 쫓아가서 역습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사실 이 신장이 좀 큰 선수들이 순발력이 아무리 좋아도 작은 선수들에 비해서 없어 보이는데. 네, 네. 그럴 수 있죠. 아, 보기에 그런 거고요. 신유빈 선수는 그런 것들 또 이겨냈습니다. 나갔어요. 엣지가 됐군요. 엣지인 것 같아요. 이미 선수들이 먼저 좀 봤고요. 그렇네요. 심판이 손을 들었는데요. 자, 엣지. 네, 그 전에 신유빈 선수 찬스가 한번 왔을 때 조금 더 힘을 더 주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와, 와. 완벽합니다. 네. 신유빈. 아, 선수는 주천희 선수가 먼저 쳤는데 선수를 했고 양한 선수에게 좋은 공이 갔는데 네. 신유빈 선수 이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재역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힘으로 왔는데 더 큰 힘으로, 더 그걸, 큰 이겨냈어요. 힘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예. 괜히 신동소리를 최효주. 신유빈이 잘해주자 최효주도 힘이 났죠.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사이드 깊은 대각선 드라이브 멋지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아, 이게 복식의 묘미인 것 같아요. 함께 네, 서로 그렇죠. 서로 잘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신유빈이 잘하자 최효주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 포인트. 찬스볼! 아. 이번엔 나갔군요. 그대로 나가면서 두 번째 게임도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조금 쉽게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잡아냈네요. 네. 네. 5대 11로.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 지금 플레이 잘하고 있고요. 예, 두 선수 다 지금 좋은 호흡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 화면에 이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이 탁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 코트를 체인지할 때 그 게임마다 그 타월 박스를 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전에 없던 모습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 차원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타월과 그 타월 박스를 본인이 계속 경기가 그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게 아마 국제대회 가도 이런 모습은 계속 보여질 겁니다.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 타월 박스를 선수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소독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그것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지금 상황이 또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아,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우리 탁구를 지켜보시는 팬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고, 네, 우리 선수들도 무사히 올림픽을 잘 마치고 또 돌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양하훈 주천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은 좀 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그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우리 신유빈, 최유주 선수가 더 잘하면서 살짝 기세가 좀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양하훈 선수는 또 경험이 많아요. 시작하자마자 강한 드라이브 선제 공격 날려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네, 충분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양하훈 선수 임팩트가 조금 길었고요. 라켓의 끝이 좀 길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임팩트가 조금 더 짧고 강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오,
자, 최효주 선수 잘해주는데요. 예, 최효주 선수 아주 좋아요. 최효주 선수는 그 뒤쪽이 그 핀플러버거든요. 예. 쇼핀풀인데 지금 본인의 그 백사이드로 많이 몰렸는데 그 직선으로 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직선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 선택을 했고 멋있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도 보면서 매력이 있네요. 네. 네. 최효주 선수의 리시브 타이밍 좋았어요. 좀 반박자 빠르게 공을 짧게 놓으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했는데요. 네. 자, 이번 올림픽 그 우리가 단체전도 출전을 하지만 단식도 출전을 하고 혼합복식도 마지막에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여자 단식은 또 어떤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될까요? 네, 한국에서 말씀하시죠. 네, 우리 네, 우리 여자 단식은 지금 전지희, 신유빈 선수 이렇게 네. 두 선수가 단식에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식은 그 각 나라별로 두 명밖에 출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 두 명.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복식은 이 전지희 선수와 이상수 선수가 획득을 해서 나갔는데 세계 랭킹이 또 6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네, 있네요.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복식 또 혼합복식에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큰 대회에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집중해서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목소리로 중계하는 건 여자 단체전 오늘은 여자 단체전 뿐이지만 이 경기 다음에는 혼합복식 예, 남자 단식 경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합복식도 그리고 남자 단식도 한번 봐주시면서 우리 선수들 최종 점검 함께 응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예. 와. 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양하은 선수 그리고 주철현 선수가 강하게 한번 밀어봤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이번에는 그 드라이브가 아닌 이제 소위 말하는 백푸시였는데요. 예. 아주 강하게 잘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양하은 주철현. 자, 내십니다. 아, 그대로 나갔군요. 네. 예, 네트 맞고 나가고 선수들 몸에 가려서 저희 눈에는 좀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공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계방송할 때 메인 카메라 앵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좀 변화가 있었죠. 예. 이 앵글이 최근 이 WTT 이 스타 콘텐더 대회에서 이렇게 가로로 화면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리플레이 화면은 약간 45도 각도에서 나오는데 이 픽셀 캐스트라는 시스템이 단식에 일단 확실한 저희가 커리큘럼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복식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식 경기는 좀 더 다양한 화면과 분석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복식 경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너클 서브 잘 넣었어요. 저런 너클 서브를 들어갈 때는 공이 낮고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낮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의 미스를 범실을 유도했습니다. 네. 주천이 자 리시브 받고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최준수 잘했어요. 다만 이번에 백드라이브 회전량이 좀 없었기 때문에 공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네요. 4-4 세 번째 게임 동점입니다. 지금은 신유빈의 서브. 자, 몸을 틀면서 드라이브. 네, 최효주 선수. 아, 네, 좀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거를 두 번 스텝을 두 번 밟으면서 길게 몸을 빼면서 코스까지 완벽하게 보는 멋진 드라이브였습니다. 네, 예, 신유빈 그리고 전지희 선수가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여자 대표팀 3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최효주는 주목을 덜 받았잖아요.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네. 사실 기량으로서는 최효주 선수도 밀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한 발을 딱 아, 네, 네. 예, 캐치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볼을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네, 예, 또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자, 환상의 케미, 환상의 조합,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마지막 실전 점검 중입니다. 양은의 서브, 최효주. 아, 주천이의 공을 받아내지 못하는 신유빈입니다. 네, 주천이 선수의 공이 참 좋았죠. 코스가 좋았어요. 스피드도 좋았지만. 예, 신유빈 선수가 받기 어려운 미들, 예, 포 미들 쪽으로 오면서 예,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그렇게 공을 보낼 수 있는 주천이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6대 5 같이 걸립니다. 아, 당했네요. 예. 좀, 예, 최유주 선수가 살짝 우물쭈물 했어요. 공이 짧게 올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좀 길게 오면서 자리를 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한 채 드라이브를 하면서 범실이 나왔고요. 그만큼 양하은 선수의 서브가 영리했죠? 네. 양하은 선수가 일단은 지금 현재 세계 랭킹은 개인적으로 79위인데 개인 랭킹이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있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제대회를 좀 나가지 못하면서 랭킹이 좀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이번엔 범실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양하은, 조천희, 신유빈, 최효주는 앞선 두 게임을 모두 따냈습니다. 최우주의 서브. 어. 자, 바로 공격으로 왔는데 이걸 되받아치는 신유빈입니다. 네, 약간 서브 범실이었는데 최우주 선수의 서브가 좀 떴거든요. 떴는데 좋았던 것은 미들라인으로 좀 붙으면서 주천희 선수가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신유빈 선수 기다렸다가 맞 드라이브 멋있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 주천희. 커트. 오, 좋아요. 야, 네트 걸립니다. 리시브 좋아요. 아, 리시브 하나 잘 받아놓고 이걸 또 상대 실수까지 이어지는. 네, 저런 리시브 하나는 뭐 강한 드라이브 득점 못지 않습니다. 네. 예, 상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좀 무력화시키는 짧게 낮게 가는 좋은 리시브였거든요. 자, 그 좋은 리시브에서 역전을 만들어낸 신유빈 최효주인데요. 찰스볼 드라이브 성공. 주천희. 아, 주천희에게 찬스볼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뜨자 양하은 선수가 플릭을 잘 해서 찬스를 좀 만들어줬고요. 네. 그 찬스를 주천희 선수가 놓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8대 8, 세 번째 게임은 동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드라이브! 좋죠. 다시 한번 드라이브! 네. 신유빈 선수의 드라이브. 양하은 선수 맞고 주천희 선수의 머리 쪽으로 가는. 네. 보기 드문 장면. 네. 복싱엔 종종 나오나요, 이런 장면이? 뭐, 부딪히기도 하고, 예, 뭐, 네. 예, 예, 간혹, 예,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 곧바로 집중하고 경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갔어요, 최효주. 예, 역시 랠리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예, 네트 플레이에서 공을 띄워주자 좀 불리한 형세가 됐죠. 네. 세 번째 게임 9대9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빈 최효주가 앞선 두 게임을 모두 가져왔고 세 번째 게임을 치르고 있는 네 명의 선수 두 복식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트 플레이를 할 때는 상대에게 공격을 맞지 않는 그 낮게 들어가는 네트 플레이 중요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최효주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9대9 동점. 주천이가 이걸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주천이 선수 표정 보니까 실수예요. 네, 실수했고요. 네. 최유주 선수도 득점했지만 신유빈 선수에게 좀 살짝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했거든요. 너클이었는데 커트가 들어갔어요. 예. 저런 공은 먼저 공격을 해줬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였는데 오히려 좀 상대도 범실하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상대도 예상치 못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범실이 되면서 9대 11, 세 번째 게임도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따내면서 첫 번째 복식 경기 3대 0으로 깔끔하게 가지고 가는 신유빈 최효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시브 참 좋았고요. 마지막 리시브 깊숙이 주면서 공을 좀 깎았거든요. 상대에게 범실을 좀 유도할 만한 좋은 리시브가 좀 나왔고요. 네. 최효주, 신유빈 이 조합.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하모니도 좋고요, 호흡도 좋고요. 서로 공격할 때, 또 디펜스 할 때, 그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좀 안정된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이후에 더 갈고 닦을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더 좋은 케미를 만들어가서 올림픽 때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전, 여자 단체전 첫 번째 복식 경기는 마무리됐고 잠시 뒤에 저희는 첫 번째 여자 단식이 되겠죠. 첫 번째 단식 경기이자 단체전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